데이트하는 느낌인데. 테란 형님이랑 자야지. 이 BGM도 좋네요. 이게 천연동물이 지정된 거였는데 이 나무가 죽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를 캐와서 여기다 전시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잎사귀들은 가짜고 이 나무 몸치. 근데 되게 진짜 엔트처럼 생겼다. 엔트. 시원하고 볼 것도 많네요. 뭐지 이건? 나 타란툴라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여기는 뭐 식물들이 많네요. 장사했어? 저 애벌레가 저만해요? 와, 대박 사건. 와, 진짜 장사할 수가. 롱 허니 비틀 제218호 천연기념물. 와, 근데 진짜 크다. 이게 지금 실체 남자 엄지손가락 한 4배, 굵기도 한 4배 정도 되네. 이게 영상이라 실감이 안 나요. 아직 산 굴뚝나비. 이것도 천연기념물 제 458호 어딨어? 여러분, 이거 천연기념물인가 잡으면 안 돼요. 자, 연천 은대리의 물거미 서식지 천연기념물 412호. 자, 이건 어딨지? 이건 서식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네요. 보통 벼 이런 데 사이에서 살고 늪이나 사는데, 물거미인데 공기주머니를 해서 뭐 이런 물 쪽에 산다고 하네요. 그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제 몇호야? 아이고, 문자가 왔네. 제 322호. 자, 이건 안 보이네. 강아지도 있어. 진도의 진돗개. 우와, 진돗개도 천연기념물이네. 제 53호. 삽살개는 제 368. 여기에 있는 것만 천연기념물이야. 그 경북 경산의 삽살개. 진도의 진돗개.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개네요. 진도개. 진도에 있는 진도개. 발음상 진도치. 와, 근데 털 만져보고 싶다. 진짜 개 죽여서 풀어내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게 진짜. 와, 남생이 제 453. 남생이라는 게 이게 네 저거예요? 저기 보면은 등에 세 줄로 뭐지? 등 보면 여기 세 줄로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 안 보이는데? 오개? 아, 이게 아까 오글개. 이게 진짜 실제인데 진짜 크네. 맨날 날아가는 것만 봤는데 가까이 볼 기회가 없지. 뭐지? 아, 천둥오리? 천둥오리도 원앙이요? 원앙. 아, 원앙이네. 잘 보니까 얘 되게 귀엽던데. 천둥오리인 줄 알았어. 헐, 호랑이가 진짜 이만한가? 실제로 보면? 그치. 와,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죽겠네. 와, 씨, 진짜 크다. 순간 무서웠다.
진짜 살아있는 거였으면 우린 벌써 죽었겠네. 곰까지 있고. 곰도 진짜 크다. 아, 싸우면 바로 지겠다. 반달 가슴 곰? 부위가 반달 가슴 곰. 산양. 이건 처음 보네. 산양. 언덕, 그, 바위산에서만 살아. 여기 이런 것도 다 보면. 어, 나 깜짝 놀랐어. 아씨, 저 새 진짜 센 줄 알았잖아. 이런 거 놓치고 가는데 이런 데도 다 있잖아. 부엉인가요? 소쩍새. 소쩍새는 이 머리에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어. 부엉이는 저기 머리가 동그랗잖아. 저기 새도 있네. 지금 여기 다 있어. 와, 진짜 이거 신기한 거 많다. 이거 뭐야? 근데 진짜 다 실제로 박제해 놓은 거라 신기하다. 더 생감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고. 이건 행조롱이, 이건 삶에. 아, 이건 지금 리얼하게 해 놓은 거네. 쟤 잡으려고 하는 거네. 쥐. 쥐가 있네. 이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기증을 한 거네요, 죽은 거를. 그 노드킬 당한 거나 이런 거 동물보호협회에서 구하면은 기증하기도 하고. 소쩍새는 천연기념물 제324-6호. 와, 이건 크다. 이건 뭐지? 참매, 참매. 이게 이제 옛날 그 고려시대나 이럴 때 손에 올려놓고 그 사냥하던 데 있잖아. 와, 와, 진짜 크네요. 이 참매 중에서 이제 좀 뛰어난 매를 송골매라고 부릅니다. 솔 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3호. 어딨지? 어딘가 숨어 있을 텐데. 근처에 있을 텐데. 먹어봐. 요거 부엉이 어딨죠?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저건가 보다. 그럼 수달이다. 수달. 수달 수달.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 12시나 12시 반에 만나네. 뭐 19 중에 63개의 아종이 있다네요. 와우. 와우. 와우, 여기 넓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 대전에 있는데 놀러 오십시오. 좋습니다. 여기 시원하고 볼 것도 많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네. 뭐 여자친구 없죠, 여러분? 응, 인정. 와, 진짜 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감은 안 나는데 대머리 독수리 같은데 겁나 커요. 사람이랑 싸워도 되겠는데, 사람이랑 싸워도 사람이 질 것 같아. 되게 날카로울 것 같은데, 와우. 진짜 큽니다, 여러분.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진짜 큽니다. 날개 피니까 거의 2m는 된 것 같아, 2m. 2m. 잘 돼 있네, 시설이. 내가 멀리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인테리어도 이쁘고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라 지금 조명이 좀 조명빨이 안 받는데. 자, 자, 노잼. 자, 노잼이고요. 나는 올빼미를 보고 싶어. 응? 스킵? 어, 스킵 안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두더지. 두더지 사냥한다, 올빼미가. 케이드. 오, 여기 뭐, 수서곤충이 있어. 수서. 어류, 어류, 어류. 우와.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건가? 진짜 살아있죠. 여기 꼬치 동작이? 우와, 귀여워. 카와이하네, 카와이데스. 카와이. 이게 아까 봤던 남생인데 등에 우리나라 거죠? 남생이가? 등에 세 줄 있지? 네. 뾰족 올라온 게 이게 네. 남생. 카와이 데스네. 카와이 케첩. 쟨 자고 있네. 귀여워. 와 이거 테라리움. 와 이거 뭐지? 황소관. 와 이거 진짜 키우고 싶다. 소갈인데 알비니 키울 수 있어. 구매할 수 있어. 소갈이는 키우잖아요. 야 사람 안 무서워. 우리나라 건가? 어, 우리나라. 황소갈이가 우리나라 거예요? 되게 귀할 것 같은데. 키워야지 알비니 환상으로 나오는 거. 와우. 그건 천연기념물이 아니지요? 천연기념물. 그래요? 제가 아는 동생이 쏘가리, 아, 그 가물치 준다 해서 가물치 길릴 건데. 이거는 얼음치. 형 되게 많이 하네. 얼음치 새끼인데, 산란타불 썼지. 근데 산란타불, 강 가장자리에 쌓으면은, 그 해 장마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고. 아니면 얘네 강 안쪽에다 산란타불 쌓을 때가 있어. 그때는 네. 가문다는 얘기지. 어. 신기하다. 아 이거 씨, 아는 형 줄라고 어쌤 들고 온 거. 이거 좀 귀찮은데 아 이게 차에 두면 더워서 죽으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거 지금. 뭐지? 영상도 나오고 이건 화석이다.